자, 어제 이어서 10번입니다. 10번. 이게 뭐냐면 주어진 단어를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주어 찾고 동사 찾았지. 자, 봤더니 동사가 여기서 플레이가 되겠죠. 플레이. 플레이라는 단어는 악기명이 나오면 꽤 더럽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더 피아노 하면 피아노를 연주하다. 피아노를 연주하다? 아, 피아노를 치다? 그러니까, 그럼 주어는 당연히 마크하고 제인이겠죠, 두 명. 그래서 마크도 3인칭, 제인도 3인칭이지만 앤드로 해서 두 명이니까 동사에 S를 안 붙인다, 그죠? 그래서 마크 앤드, 저 제인하고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써준 거 잊지 말고 첫 글자를 플레이 더 피아노 할게. 참 선생님 글씨 못 써. 이거 다시 쓰자. 더 피아노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피차 잇 데이 저렇게 데이하고 잇 그러면 잇이 동사니까 데이는 무조건 주어 자리만 써야죠. 그래서 데이 잇 그들이 먹습니다. 뭐를 먹습니까? 그래서 뭐를 먹다 피자 할게요. 자, 여기에 을르를 붙여주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여기서는 얘가 주어겠죠. 그죠? 얘가 주어, 그죠? 주어 동사가 목적어 이렇게죠. 갑니다. 자, 큐트는 귀여운이고요. 예. 귀엽다라는 동사 없습니다. 귀여운 형용사에 비동사 만나면 귀엽다가 됩니다. 그래서. 자, 더 캣, 고양이 한 마리죠. 더 캣, 고양이. 그러니까 너랑 나랑 알고 있는 고양이야, 그죠? 이즈 쓰고 큐트 쓰고 이렇게. 예. 자, 3번에 이즈 어 티처. 아, 여기 12번에선 우리가 얘를 더 캣, 얘를 주어라고 하고, 그죠? 이즈를 비동사, 그러니까 동사죠, 그죠? 비동사. 그 다음에 큐트를 보호라고 그래, 보호. 예. 보호. 그 다음에 여기서. 자, 히가 주어는 히밖에 없죠, 그죠? 예, 히, 비동사 이즈 있고, 어, 티처. 그는 선생입니다. 자, 그 비동사 뒤에다가, 예, 비동사 뜻, 비동사 뜻. 물론 종류 MR이지. 비동사 종류 생각하지 MR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뜻이 뭐뭐뭐이다죠. 전체 세 개 똑같습니다, 그죠? 뭐뭐뭐이다. 이때 물결 표시에 오는 게 여기 올 수 있는 게 직업, 신분, 이름 이런 게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랑 만나면 비동사가 장소 표현이랑 만나면 어디 어디에 있다. 세 번째 상태, 예. 성질 이런 것들 이때는 어떠어떠하다야. 지금 이거 아닌가, 그죠? 큐트. 상태, sad 쓰면 슬픈이죠. happy 쓰면 행복한이죠. 성질, hard 하면 딱딱한이죠, 그죠? 이런 거거든. 자, 그래서 됐고요. 이제는 요걸 지우기죠, 그죠? 지우고. 이거 안 되네. 하나씩 얻을게요. 필기는 되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살짝 되돌아가서. 자, 써 됐고, 여기. 자, 여기서 my name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내 이름은 앨리스예요, 그렇죠? 아까 그렇죠. 비동사 뒤에 오는 게 이름, 직업, 신분 이런 게 있다고 해서 my name 앞에다 쓰고요. is 앨리스 이렇게. 그러니까 my name이 주어가 되겠고 is가 동사가 되겠고, 그죠? 얘가 보호가 됩니다. 보호.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그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보어 그래, 보어. 보충해준다, 완성시켜준다. 저기 15번 she가 당연히 주어죠, 그죠? she is 그죠? pretty 예쁜 그죠? 자, 그녀는 당연히 뭐고? 시국죠. 이즈가 동사고, 예, 보호고, 예쁜. 뭐 보호 자리는요, 이게 예쁜, 슬픈 이런 형용사 올 수 있고요, 명사 올 수 있습니다. 자, 나 16번. 자, 그는 얘가 동사 주어죠, 그죠? 그는 공부한다. study가 공부하다는데 study가 공부하다는데 주어가 3인칭이니까 동사에 s를 붙여야 돼. 근데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고 es거든. 그래서 studies 그래서 studies studies 하고 뒤에 english 있습니다. 그래서 he가 주어고요. 스터디즈가 동사고 잉글리시가 목적어입니다. 자, 자 17번 그녀는 쿠키를 만든다, 그죠? 그녀는 she is 그죠? 만들다, make가 만들다 되죠? 주어가 3인칭이니까 s 붙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쿠키 하나만 만든 게 여러 개 만든 거 이렇게 쓰는 거죠? 쿠키. 자, 여기. 까지 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요. 스텝 3는 다음에 한번 이거 먼저 해도 됩니다. 먼저 해봐도 돼. 해보고 예, 다음 강의 봐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